추천 우덕. 꾹꾹 숨어라 머리카락 보일라 다 숨었지? 엇 박진수 거기 있냐? 다 들켰어. 얼른 나와 임플. 안녕하세요, 저는 김담력이라고 합니다. 저희 마을은 시골인데요, 지금부터 저희 동네에 있었던 일을 말씀드리려 합니다. 김담력 여전히 쫄보네. 닥쳐. 전에 우리 사건이랑 태교체험 갔을 때 생각남? 너 그때 놀라 자빠져서 한 달간 깁스했잖아. 참나, 그래도 누구처럼 바지에 지린 적은 없거든. 이게 진짜 그 얘기 하지 말라 했지. 저희는 서로의 흑역사를 까발리며 티격태격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그럼 이번에는 동동묘지에서 버티기 없던 먼저 도망가는 놈이 평생 형이라 부르기. 꿀! 님자도 붙여야 됨. 이응 이응. 그렇게 진수와 저는 내기를 하기로 했고 동네 뒷산에 있는 공동묘지에 가게 되었습니다. 별거 없네. 그러게? 설마 목소리 떤 거야? 하, 내가? 아, 아니거든? 근데 이제 뭐 하지? 숨바꼭질이라도 할까? 여기서? 쫄았으면 말고. 누가 쫄았다고? 해! 하자고! 그렇게 저희는 뜬금없이 숨바꼭질을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보일라. 아, 얘는 어디로 숨은 거야? 으아, 깜짝이야. 뭐야, 동네 꼬냥이잖아. 엇! 박진수 거기 있냐? 다 들켰어. 얼른 나와 임플! 누구세요? 너? 여기 관리인인데 학생이야말로 여기서 뭐해? 이 친구랑 숨바꼭질을 좀... 뭐? 공동묘지에서 숨바꼭질하는 놈이 어딨어? 당장 이리로 안 와? 죄송합니다. 야, 박진수! 어디서 숨? 내려간 줄 알았잖아. 헉! 휴, 깽냥이었네. 난 또 뭐라고? 너 무서워서 도망치던 중이었냐? 약속한 대로 형이라고 불러라. 아니거든? 갑자기 관리인 아저씨가 뭐라 해서 도망친 거야. 관리인 아저씨? 이 시간에 열일하셨? 전 진수가 또 놀릴 거라 예상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얼굴이 파랗게 변하더니 제 손을 붙잡고 무작정 뛰기 시작하였습니다. 뭐야, 왜 그래? 여기 관리인 같은 거 없어. 응? 너가 본 사람 관리인 아니라고! 뭐? 저희는 곡점 집으로 돌아왔고 확인해본 결과 정말로 관리인 아저씨는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뒤로 저희는 공동묘지 근처에 얼씬도 하지 않았는데요. 몇 년 전 일이지만 지금도 그때를 생각하면 온몸에 소름이 돋습니다. 과연 제가 본 사람은 누구였을까요?